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일본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심장인 도쿄의 수도 직하 지진으로 도쿄도와 치바현 수도관이 붕괴돼 도시 전역이 물바다에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도쿄 중심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재해로 인해 수많은 주택들이 대형 화재에 휩싸여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대형 화재의 원인이 수도 직하 지진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8일 도쿄 시나가와구에서는 인근 주택들이 동시에 폭발하며 대형 화재로 번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보도를 전한 ABC통신에 따르면 18일 저녁 시나가와구의 주택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밀접해 있는 주택가로 번져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구급대는 화재로 총 7곳의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구급차와 소방대가 신속히 진화에 나섰지만 4시간이 넘는 진화에도 불이 전소되지 않아 심각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2명이 중상을 입고 구급차에 후송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최초로 신고한 주민에 따르면 바닥에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새어나오더니 갑자기 주택가에 폭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주택가 한 채에서 불이 붙었고 이윽고 밀접해 있는 주택들을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가스 냄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주민들은 해당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도쿄도 관할 구급대에 제보했지만 도쿄도 구급대는 화재의 원인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인 22일 화재의 원인이 도쿄 가스관 폭발이라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도쿄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속출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도쿄 지질학 연구팀은 얼마 전 수도직하 지진의 여파로 도쿄도 지하 가스관 일부가 터져 가스관이 새어나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지상으로 가스가 올라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고농도의 가연성 가스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특성으로 인해 구급대가 진화에 나서도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칠째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한 구급대의 태도에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도쿄도 지자체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지진의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의 인원이 모자라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란 어렵다라며 우리로선 이해 못할 황당한 발표를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이제는 도쿄 괴멸 위기설까지 등장하면서 도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와 도쿄도는 주민들이 가스 냄새가 난다는 제보에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인가? 만약 이대로 방치하다가 가스관이 폭발해 주민들이 피해 입으면 어떠한 보상해 줄 건가? 만약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옷을 벗었을 것이다. 소방대와 도쿄도를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번 사고에 방관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심각한 비난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도쿄에 거주한 한국인이 가스관에 몰래 들어가서 가스가 새도록 유도한 게 아닐까. 인근에 있는 한국인들을 조사해봐야 한다. 차라리 한국 소방대였다면 이 같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했을 것이 틀림없다. 일각에서는 가스관이 폭파되었지만 막대한 수비로 인해 정부가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 소방대를 도쿄도에 차출했으면 좋겠다. 한국 소방대와 우리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한국 소방대와 달리 소수 인원을 뽑아 엘리트만 차출하고 있다. 한국 소방대 10명이 도쿄도 소방대원 1명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 틀림없으니 우린 도쿄 소방대의 위상을 폄하해선 안 된다. 우리 일본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인프라와 더불어 경제까지 풍족한데 이러한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인가? 반대로 한국은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정부에 요청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다. 일본보다 한국이 국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게 아닐까. 우리나라처럼 노후화된 곳 없이 깨끗한 나라는 유일하다. 한국의 길거리를 보면 길바닥에 온갖 쓰레기와 악취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고 들었다. 우리는 관할대들이 알아서 해줄 테니 우리보다 가난한 한국을 향해 조롱 섞인 비난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도쿄의 수도 직하 지진으로 수도관과 가스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방치하는 정부의 행동 때문에 도쿄 주민들이 한국 엔지니어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게 만드는 건 일본 정부의 무능함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인은 싫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쿄도에 방문한다면 주민들이 환영할 게 틀림없다.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지만 최근 급성장하면서 우리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들었다. 차라리 중국인들을 믿고 맡길 바엔 한국 엔지니어가 낫다. 한국인들이 도쿄도 지하에 폭발물을 설치해 가스관이 터진 것이다. 우리 일본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가스 배관을 만드는 회사들이 도쿄에 즐비해 있다. 내 생각엔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해 열등감을 가진 한국인들이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을 게 틀림없다. 올해 유독 많은 화재가 도쿄도에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한국의 폭파 기술력이 우리보다 선진화되었단 말인가? 오히려 가스관 폭발을 일으킨 주범을 찾아내서 일본이 스카우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현재 일본은 소방대가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한국은 소방대를 파견하지 않고 무얼 하는가? 과거 한국은 일본인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약속까지 했으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주까지 파견을 오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에 돈을 요구해야만 한다. 최근 알 수 없는 화재가 도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한국 소방대원이 일본에 와서 도와준다면 도쿄에 살 수 있게끔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기분 나쁜 가스 냄새가 밖에서 새어나온과 동시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붙고 있었다. 이 같은 가스 냄새가 났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도쿄도는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혹시 가스관에 문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한 게 아닐까? 기시다 총리는 도쿄도 재정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도쿄도 주민들이 대형 화재 사고로 가스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면 동방 예의지국인 그 나라는 우리 일본을 도울 것이 확실하다. 한국인들 때문에 가스관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 측의 엔지니어들을 도쿄도에 파견 나와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쿄 전역에 있는 가스관을 수리시켜야 한다. 잇따른 화재로 도쿄도 시내는 아비규환인 모습이다. 가스 폭발로 중상을 입은 일본인이 두 명이라고 들었다. 최근 지진과 더불어 이제는 화재까지 일본인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인가?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봐서 우리 일본을 벗어나 한반도에 정착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